진실을 향한 앵글 미디어 벙커의 낭만의 적입니다. 인터뷰 말미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는 100일 뒤 마음가짐을 물었습니다.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제가 된다기보다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실 분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. 사실 지금 저희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가장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일하는 여성에는 보육도 있고 출생도 있고 또 어르신의 문제도 있고 돌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배우자께서 특별하게 정말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는 그런 정책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에요. 인간 김혜경의 필살기는 뭐다? 딱 정의가 가능한가요?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다니. 글쎄요.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잘 듣는 거. 잘 듣고 공감해서 남편 정치인 이재명에게 잘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. 소통. 소통. 네. 네. 이럴 때보다 훨씬 더 말 한마디도 사실 오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. 그 글을 보니까 저는 잘 알잖아요. 어떤 마음인지. 네. 정말 그 진심이 전 느껴져서 저 혼자 사실 또 그날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랬는데 요즘은 또 본인이 마음을 다잡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조금 진하게 회색으로 연책을 한 것 같아요. 저한테만 있으니까 또 그런 불안한 감이 있는데 같이 다니면 사실 든든하고 네.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캠프에서는 같이 안 보내요. 있는데 워낙 다닐 때가 많고 만나뵐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네. 이제 캠프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.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만나길 원하시나요? 근데 제가 찡찡거리면서 좀 문자를 해요. 네. 아, 나 너무 어려워요. 인터뷰 이런 거 괜히 했나 봐. 이러면서 하면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.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솔직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해라. 처음에는 사실 저 남편이랑 얘기할 때는 캠핑카를 빌려서 구석구석까지 다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캠핑카가 구석구석까지 가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. 오히려요. 예, 오히려.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타포스로 바뀌었는데 훨씬 잘한 것 같아요. 예. 후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책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되잖아요. 네. 그 정책에 소외된 곳 그리고 조금 더 미치지 못한 곳 그런 곳에 주력을 하려고 해요. 남편 이재명 후보의 업무 스타일에 일단도 내비쳤습니다. 만날 방법이든지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걸 저한테 딱 던져요. 옆에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기본소득을 주면 어떨까? 그러면 저는 이제 첫 반응이 왜 공짜로 국민들한테 돈을 주나? 이런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국민들도 똑같이. 그러니까 저의 수준에서 보기에.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방어적인 논리가 이제 본인은 이제 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. 2030 청년 세대에 대해선 젊은 분들이 이재명이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꼰대를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들어주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들어주는 것 자체로 좋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젊은... 이재명 후보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얼마 전에 이제 병원도 다녀오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? 뭐 이제 거의 다 회복돼서 네.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괜찮습니다. 처음에는 뭐 그게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신경도 쓰이기는 하는데 결국은 요즘 국민들은 너무 현명하셔서 제자리를 돌아가는 시간도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. 사실은 전에 같으면 모르는데 요즘은 SNS도 많고 창구도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리고 또 다 걸르시더라고요. 국민들께서 너무 과한 거는 과한 거를 대로 이렇게 걸으셔서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. 후보 얘기로 주제를 돌렸습니다.
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건 너무 고맙고 행복한 일인데 네. 저는 사실 정치인의 아내라는 자리는 그 무게감이 정말 상당해서 네.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거부하려고 했고 네. 그런데 시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조그만 일이 조그만 정책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면서 또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칭찬해 주시고 네. 변화하는 사회를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정치면 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네. 아, 조금 더 살아보고 더 다음 생에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. 그럼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거는 지뢰 그냥 그렇지 자격지심 자격지심이 위축이 됐던 거예요. 제가 힘든 걸 아니까 예. 이제 미안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쪽만 하게 되면 김혜경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네. 이재명의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면. 그것도 김혜경 이름을 꼭 내세우지 않아도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김혜경 제 자신의 삶이고요. 네. 그리고 엄마로서, 아내로서, 며느리로서, 딸로서, 또 친구로서 다양한 김혜경이 정말 잘 사는 것. 다양한 김혜경이 사는 것. 네. 네. 그게 제일 소중한 것 같습니다.